맨날 소리 질러서. 근데 뭐 또 다행인 게 그러니까 해외를 자꾸 보내잖아 그러니까. 계속 돌리잖아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예. 그게 원래 공무원들이 장관 돌리는 거랑 예, 똑같은 거잖아요. 예, 막 돌리는 거예요. 제발 나가. 장관이 집무실에 있으면 자기네들한테 뭐 떨어지니까. 뭐 일을 시키잖아요. 또 축사하러 가고 뭐 어디 보내고 밥 먹으러 가게 하고 뭐 무슨 가서 세미나 가게 하고. 장관이가 세미나 가서 제일 등신이 세미나 가서 앉아 있는 장관이에요. 세미나 자료들 내가 받아보고 보고 받으면 되지. 왜 거기서 앉아 있어?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 하고 있고. 그렇게 괜찮아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장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러고 있다. 맨날 이거 있잖아. 비행기 내면서. 이상한 표정. 이제는 표정부사까지. 야.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좋다고 아주. 그리고 진짜 대통령은 에마 부인 찍고 있고. 말하고 같이. 아, 눈, 말하고 눈빛을 갖다가 교감을 하시더라고, 세상에. 아유, 또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 어머, 왜요? 아니, 제가 뭐 함부로 나갑니까, 바깥에? 우리 같이 동맹을 위해서 나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같이 동맹. 예? 제가 무슨 전 정권처럼 다 퍼주기나 하고 그런 동맹 갔다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같이 동맹에 나갔다 오셨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 안 팔겠다는 사우디에 왜 무기를 판다 그러죠? 아니, 우리 전 정권은, 예? 어떻습니까? 예? 맨날 퍼주기나 하는. 예? 아니, 사우디. 다 퍼주는. 사우디. 다 퍼주는 그런, 어? 같이 동맹. 아니, 근데 사우디 유학생들한테 왜 장학금 준다 그러세요? 아니, 뭐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퍼주기 아닙니까, 그거는? 아, 그건 퍼주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퍼주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좋은 동맹 아닙니까? 좋은 동맹. 좋은 동맹. 예? 줘야지 또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줘야지 받아오지. 어떻게 그냥 받아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좋은 가치 동맹. 그래서 족가치 동맹. 예? 전 정권 장관은 다 퍼주는 동맹. 나쁜 동맹 아닙니까? 그래서 다 퍼주는 가치 동맹. 다 같이 동맹. 예. 다시 외칩니다. 예. 다 같이 동맹이 좋습니까? 족가치 동맹이 좋습니까? 아니. 발음 정확히 하십시오. 좋은 예. 가치 동맹입니다. 좋은 예. 가치 동맹. 예, 알겠습니다. 좋은 가치 동맹. 네. 이번 정부는 좋은 가치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대박. 아, 진짜. 개그맨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렇게 재밌는 우리 아유. 금요일의 유법천지 안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널리 알려주십시오. 지금. 아니, 좋아요가 아니, 어떻게 1200개밖에 안 돼? 아니, 구독, 좋아요가 부족해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저는 그러다가 또 욕심도 없잖아요. 저는 총선 안 나갑니다. 이번에 그렇죠. 총선 안 나가니까 막 총선 나가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막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깔끔하게 우리 시청자들하고 구독자들하고 즐겁게 우리 그냥 나라 살림 걱정하고 그죠? 대한민국 걱정하는 그냥 우리 일개 시민으로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말이야. 꼭 총선에 나올 사람들만 이렇게 보여주고. 아니, 총선에 나올 사람도 보여줘야 돼요. 뒤로 뭐 컨설팅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도 총선에 나올 사람들 몇 명은 이게 신인들. 진짜 신인들. 때묻지 않고 정말로 나라를. 아니, 저희는 그래서 영팔이 소개했잖아요. 아, 영팔이 형님. 나 영팔이 형님 봤어요, 저도. 아, 매력적이더라고요, 영팔이 형. 아, 그 형님 제가 응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재명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는 걸지 마시고요. 살아야 되니까 네.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니 본인이 건다고. 아니, 그 명파리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네. 목숨을 왜 걸어요? 살아야죠. 죽지는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네.